이 여자의 목표. 너 한나 친구지? 보면 나한테 바로 연락. 알았지? 네, 네. 두 명은 저쪽, 세 명은 저쪽. 출발해. 한나야 어디 있는 거니? 아버지. 아니 뭘 그렇게 호들갑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나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을 겁니다. 지 아빠 보고 싶으면 아마 거기 갔겠지. 아니 거기라뇨? 내 백화점에 송이현 얼굴 박아놓으면 뭐 내가 백화점 못 팔 것 같나? 하던 대로 매각 진행해. 지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아버지께서 내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보여드려야지. 아, 예. 참 송이현 매니저 그 홍란이라는 여자 말이야. 뭔가 이상한 점 없던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이현 옆에 붙어 다니는 목적이 뭐 같나? 아주 거슬린단 말이지. 사적인 관계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야. 나가봐. 오 실장. 예. 나석철 잡아와. 아무래도 내가 그 자식한테 좀 들어야 할 게 있을 것 같네. 한기탁에 대해서. 아저씨한테 화났니? 아니요. 아빠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빠가 여기 꼭 같이 오자고 했는데. 이야 멋있다.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아저씨 하늘이 가까워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파티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엄마도 할아버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고 아빠는 여기 없는데 나까지 아저씨를 좋아해버리면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아빠를 잠깐 잊어서 내가 슬퍼하는 걸 잊어서 아빠가 이제 꿈에도 오질 않나 봐. 나는 아직 아빠한테 못한 말도 있는데. 그럼 우리 아빠 만나러 갈까? 되게 높다. 무섭지 않아? 아, 아니요. 아저씨는 무서운데. 아빠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 같은 로션을 써서 그런가? 아저씨, 아빠가 보낸 거 맞죠?
어쩐지. 한나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저씨한테 살짝 하시면 안 될까? 아저씨는 좋지만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나야. 아빠, 내가 아빠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미안해. 왜 나만 두고 갔어? 왜 그랬어? 아빠가 미안해 오라가. 아빠가 미안해. 아빠 딸이 아니라서 미안해요. 아니야. 아빠는 우리 한나 아빠라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 딸이 되셔서 고마워. 응? 아빠. 영수 씨는 저랑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냥 싫어졌어요. 그래요. 다혜 씨 마음이니까 뭐라 하지 않을게요. 근데 나도 내 마음이니까 접어라 말아 말아요. 다혜 씨 옆에 다른 남자 생기면 깨져라 기원하면서 나 지금처럼 잘 살 테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요. 다혜 씨는 제발 다혜 씨 행복한 것만 생각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우리 한나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아빠가 한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엄마가 너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매일매일 복동아 불러주고 노래 불러주고 엄마 웃으라고 춤도 춰주고 너도 아빠 목소리 들리면 좋아서 발로 막 차고 그랬어. 너 아빠랑 자는 모습 얼마나 똑같은지 알아? 두 팔 만세 하고. 아, 엄마. 나 아빠 만났다? 어? 아저씨랑 관람차 탔을 때 꿈에서 봤어. 나보고 고맙대. 한나 아빠라서 행복했대. 아빠가 그랬어? 그래서 나도 아빠 딸이라서 너무 좋았다고 했어. 잘했지.
한나는 좋겠네. 아빠 만나고 와서. 잘 자. 엄마도 보고 싶다. 빈혈이 심해서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여기? 길에서 쓰러지셨대요. 보호자는 어디 가셨어요? 애기 아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시오, 애기 아빠. 한나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경황이 없어서 정 부장님께 전화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혜 씨.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 혹시 내 딸입니까? 오래전에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두 사람은 부부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 후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이젠 다혜 씨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정말 내 딸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한나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이 닮았다는 걸. 아니 저 시끼가 왜 또... 내가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이젠 진실을 말해줘도 되잖아요. 정 부장님 무례하시네요.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한나 아빠는 김영수예요. 한나가 보고 싶어하는 아빠도 김영수 단 한 사람뿐이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정지훈 아이라는 것도? 아니. 그건 몰랐어. 다시 돌아와서 알았어. 옛날에 둘이 사귄 사이라는 걸 알고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정지훈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혜는 네 옆에 그놈을 두고도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결혼할 때 다혜랑 약속했었어. 한나는 내 딸이니까 옛날 일 절대 먼저 묻지도 먼저 말하지도 말자고. 그땐 그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것만 주고 갈게요. 아니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아유 추운데 이게 몸 참이 안 돼요. 응? 이거 저 그리고 이거 저 이거 귀엽죠? 아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자. 갈게요 이만. 영수 씨. 예, 예. 부탁이 있어요. 케이크 사주세요. 아이 케이크 그까이 거 뭐 사주죠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다이아몬드 까이 거 뭐 예 사주죠 뭐. 꿀밤한테 먹이고 뭐 사주죠 뭐. 받은 거 이슈? 갑시다. 아 저
태명 생각했는데. 복동이 어때요, 복동이? 촌스러워요. 그죠, 촌스럽죠. 예. 아, 나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생각했을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데이트가 있다면? 손잡고 마포대교 걷기. 나는 아니구만. 일반인이야 일반인이 이게 분명히. 됐고, 다음 질문.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하나만 꼽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한 쌀밥에 된장찌개. 쌀밥에 된장찌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맞아요. 흔들렸어요, 내가. 영수 씨를 닮아서 흔들린 건지 이예준이란 사람한테 흔들린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예준 씨에게서 영수 씨를 자꾸 찾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영수 씨 만나면 흔들린 건 혼내달라고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난 영수 씨 사랑하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응. 이걸로 충분해요, 난. 괴로워하지 말아요. 남편도 이해할 거야. 난 그냥 스쳐가는 신다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잠깐 위로가 됐다면 그걸로 좋게요. 누가 네 맘대로 내 앞에 나타나래. 뭐? 네가 자꾸 내 눈앞에 띄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서 하는 말이야. 신경 거슬리게 했다니 미안하게 됐네. 거슬린단 말은 아니고. 야! 꺼져준다고! 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주겠다고! 다신 안 나타나. 이제 됐냐? 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꺼져? 꺼지라고? 넌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어디까지 꺼져줄까? 지구 밖으로 꺼져주랴? 내가 네가 꺼지라면 꺼지고 꺼지지 말라면 꺼지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성질은 못돼 처먹어가지고. 꺼지기 싫어! 안 꺼진다고! 너 혼자 고민하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통보하면 다야? 네가 그렇게 대단해? 그건 날 위해서라고도 하지 마. 그래놓고 돌아서면 자책하면서 또 혼자 울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오빠도 이렇게 화내줬으면 진짜 좋았을걸. 나쁜 년이라고 이렇게만 혼내줬으면 진짜 좋았을걸 그랬어. 그놈의 한기 딱 타령.
나 오빠가 많이 그립긴 했나 봐. 너한테서 자꾸 오빠가 느껴지는 걸 보면. 죽은 놈은 잊어. 하여간 말하는 거 보면 세상 독하다니까. 10년 전 그때 내가 모르고 간 거 같니? 환기타기 매니저한테 전화한 거 다 알고 갔어. 차재국한테 환기탁 잡히면 죽을까 봐. 그래서 그랬다고 그냥 혼자 위안하는 건 나 같은 속물이나 하는 변명인 것 같지. 아, 그래도 여튼 시원하다. 응? 욕해줘서. 네 옆에 있고 싶다. 이렇게라도 계속. 짜잔. 이걸 어떻게. 네 오빠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건데 대신 네가 받아라. 뭐 너의 어머니 솜씨에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많이 먹어. 왜? 맛이 없어? 아니. 뜨거워. 뜨거워서. 뜨거우면 안 뜨거운 거부터 먹으면 되지 뭐. 여보세요? 웬일이에요? 홍란 씨. 저번에 고마워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올래요? 아 좋죠. 밥 먹읍시다. 내일 갈게요. 누구야? 아,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군데? 아 있다니까. 무슨 일로 점장을 옥상까지 부르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영수 선배를 자살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다혜 씨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혹시 영수 선배도 이미 다 알았다는 건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 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 한옥란 씨. 차재국이 주시하고 있어요. 왜? 한기탁 죽은 사고에 나석철 차재국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사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설마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의혹이라고 해두죠.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설마 차재국이 한영을? 그럴 리가 없어. 여기요! 여기! 기타기 여동생. 네. 그보다 회장님, 정말 기타기 형님 사고에 나석철이 연관이 없는 겁니까? 기타경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회장님까지.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회장님을 나석철이 발견했습니다. 간은 그라는 게 아니다. 숨통을 쫄라가면 확실히 뒤지게 했어야지. 어설프게 하니까. 이래 살아난다 아이가. 돈 관리는 잘하고 있지? 예? 아, 예. 형님.
물론입니다. 참, 조디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내 앞에서도. 아, 지금은 궁금하지도 않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못 찾을 겁니다. 아, 그래. 예. 이 한기탁과 내 동생만 아는 곳이니까요. 기탁이 동생 가 좀 만나게 해두고 아니 통화라도 하게 해두고. 어 잠깐만요. 어 깨어나셨네. 이 환자분 주치의 면담이 필요하니까 검사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환자분 또 심정 좋으면 손쓸 방법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일어나셨으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이 동생부터 보셔야지. 섭섭하네. 반반이 섭해가 그랬나? 돈 어디다 숨겼어? 비밀 계좌 그거만 풀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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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말해! 애는 모른다. 그거 아는 사람 이 세상에는 없을 기다. 기타기 걸마 그리 만든가 이 아이가? 아니! 내가 아니라 너지 영감탱이야 이씨. 피곤해. 그러니까 네가 빨리 물려받아. 조직 키우느라 뺑해친 놈 따로 있고 그거 물려줄 놈 따로 있냐? 이거 세상 불공평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다시 물을게요. 그 계좌 어디다 숨겼어? 오해하지. 애가 너무 많이 잤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시구나. 너무 오래 주무셨구나 우리 형님이. 알았어. 안다고 말했어야지 미련한 영감탱이야! 아니 그 이점장 내 하숙집. 거의 꼼짝 말고 있어. 와 완전 감동이다. 저번에 홍난 씨가 그랬잖아요. 친정 식구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도 친정 식구처럼 따뜻한 밥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밥을 올려놓고 깜빡했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어쭈, 이런 깜찍이를 보게? 저기에 들어있구만. 우리 영감탱이가 꽁쳐둔 비밀계좌 키. 씨가 사라졌어요. 뭐?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이 안 돼요. 안 돼. 한영. 이게 뭡니까? 너지 미쳤구나 이제. 너지 차지국!